포도만 따듬지 말고 울 좀. 아, 얼굴 따듬은 얼굴인데.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계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이 수정한 거예요, 프로그램을.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 될 때는 뒤에 칩이 있는데. 뒤에 안 들어오는 거야? 칩이 있는데, 그것만 이제 바꿔드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. 기능이 올라간다든지, 그거 변경될 때는. 이제 또 불 들어서, 불 들어오면 또 다음에 돼. 그러면 막 담는 거예요, 그냥 이렇게. 불이 이거 바람도 들어오는 게. 네, 네 개잖아. 그렇게 담으면. 아니, 여기서 나는 거죠? 저거 있네. 이거 요, 있잖아요. 요 앞에도 여기 접시에도 불이 들어와 있고, 아, 여기야. 요 동그란 게도 불이 들어와 있고, 이거 아니야. 접시에 올렸을 때 불이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, 요 앞에도 불이, 불이 있는 거예요. 오케이. 접시에 종이하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. 그래서 요 앞에도 불이 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.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면 이게 칩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. 네, 업그레이드 할 때, 영어를 많이, 영어를 많이 하네. 업그레이드도 하고. 자, 지금은 뭐가 되는 거 이건 안 넣으려면 어떻게 해? 아, 지금은요. 안 넣으려면 그만 놔두면 돼. 지금은 여기서 내가 2100g 맞춰 놨잖아요. 근데 지금 2100인데 34g이 오바예요. 근데 2100을 기준했을 때는 34g이 오바잖아. 그럴 때는 담고 싶으면 담으면 되고 안 그러면은 나누면 돼. 근데 보라색 불이 있을 때 담을 때는 불이 꺼져 버리니까 어느 건지 같이 저 네 개를 한 번 쭉 해야 되지. 안 그러면 헷갈려요. 오케이. 예, 예. 그 바쁜데 뭐 그거 몇 g, 1g, 2g, 50g 뭐 저기 아까워 가지고 그다 뭐 일이 늦으니까 그거는 이제 일 빠른 쪽으로 하시는 게 좋죠, 그죠? 아, 그거는 예.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. 그렇죠, 이제 그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뭐 그렇게 늦어도, 예, 늦어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고. 아니, 문제가 이 돈을 뭐 예. 자, 이건 물은 무조건 드러내네. 네. 아, 또 오신다고 이게 또 일부러 땄어요. 아, 그렇죠. 잘하셨어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한 달 더 있어야 돼. 아, 그럼요. 그런데 미리 해놔야 되지. 안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주문하면 시험하기 위해서 작은 거 바빠가지고 올려갖고 예예예. 오면 분명히 시험 연습을 해놔야 되지. 그 어떤 분들은 가니까 아이고 막 내 손오랑이 더 빠르다 하고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럼 막 평생 손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드라움을 갖다가 훨씬 많이 그 노수가 많이 생긴다 할 거야. 어우 또 영어가 또 나옵니다. 그런데 이걸 캔벨을 하려면은 캔벨도 마찬가지야. 캔벨도 마찬가지야. 12개야, 여기 하면 되네. 캔벨도 사장님이 담을 때. 담고 나는 더 좋다. 이거 똑같이 좋대. 이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. 12개를 의미하는 거는 맞습니다. 캔벨 같은 경우는 종이가 많잖아요. 한 박스에. 근데 캔벨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. 캔벨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유관 캔벨 해가지고 대충 만져서 담고. 그 다음에 이제 종이는. 알아들었고. 네네. 사장님. 이거는 불 안 들어오면 뭔데? 불 안 들어오는 건 측정이 안 되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. 왜? 모자라갖고. 아니. 이게 맞아요, 불이 들지. 이거 빨간색 불을 켰잖아. 범위에 안 맞으니까 빨간색 불이 들어왔고, 쟤는 범위에 맞는데 아직 조합이 안 됐으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. 예. 빨간색 불 들어온 거는. 브라운스가 맞다는 거지. 예, 브라운스, 예. 내가 원했던 그 설정된 번호에 맞다는 거죠. 또 불 들어왔잖아, 파란색. 그러면 이제 담으시면 되고. 파란 거. 예. 담고. 파란 거 담으면 되고. 자, 이거부터 쳐야지. 파란 거. 자. 그러니까 이거 작업하는데, 이거 담는 거 중요한데요. 작업 공정이. 작업 공정 있잖아요.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작업 주변의 공간을 잘 맞춰 놓으셔야 돼요. 장관을 많이 쳐가지고 처음에 육안으로 할 때 먼저 그 저거부터 해놓고 그 대중소 있잖아요. 그 정도로 해서 딸 때 그 테이블에다가 맞춰가지고 그걸 먼저 분류해놓은 상태에서 해주면은 끼리끼리 넣어주면은 빨리 선별이 덜 안 된다는 거죠. 네, 저번에 다라가 일일이 다라가 한 개씩 달아보고 있잖아, 그죠? 그렇게 했잖아요.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달면은 금방 되니까. 배터리가 상당히 안 돼. 그만큼 그러니까 몇 개. 네, 그래 그만큼 그런 것도 있고, 그다음에 이거 느려요, 그러니까 정확지가 않고, 그다음에 노스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네. 뭐 이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선별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. 어머니 지금 손으로 지금. 테이블 이런 것들을 몇 개 사가지고 짝짝 놓고 대중소로 나눠놓고 작업하시는 거예요. 지금 하얀색 다이 이걸 다이를 한 3개 사가지고 3개나 4개 사서 지금 보면은 지금 작업 환경이 소고리 깔아가 테이블 이렇게 하잖아요. 이러면 일이 덜 안 돼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테이블을 이 흰 테이블 있잖아요. 브로몰링 테이블을 한 이거를 한 4개 사가지고 깔아놓고 거기에 먼저 포도를 구분해서 놔두고 그죠? 그 다음에 그걸 같은 것끼리 선별해주면 선별하는 게 훨씬 작업이 좋단 말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알려줄게요.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중량 제조 요거는 중량 제조업인데 올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저울을 달고 싶다. 그럼 다시 한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자 내가 이게 보면 포장 오늘 했는 게 9개 포장 박스 개수는 36개 그러면 18.5kg 그 평균 무게는 513g
조합 평균은 4개. 아, 여기다 뜨거든요. 아, 요거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작업했는데 몇 개 나오냐? 중간에서 이게 뭐 일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몇 개 있는 데이터를 알고 싶잖아요. 그러면 이걸 저장을 눌러. 저장 누르면 오늘 했는 게 오늘 번호 막 1번 오늘 날짜를 뭐 하든지 그죠? 1번 1번 해놓고 확인. 그러면 날짜 오늘 뭐 2021년 그죠? 뭐 9월 달이다. 뭐 9월 뭐 어? 7일 뭐 7일 입력했잖아요. 그럼 저장 눌러놓으면 입력이 되면서 요게 지금 내용이 지워져요. 아까 작업했던 게 예. 그래서 지워지고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있을 때 내가 입력 저장을 안 하겠다 그럴 때 지우고 싶을 때는 이걸 꼭 한 5초 동안 누르면 이 화면이 지워져요. 자연적으로 예, 지워지면서 요게 아까는 저장이 떴잖아요. 선택이 떠요. 지워지면서 저장 눌러놓으면 선택. 그러면 다시 선택을 요소 화면에서 누르면 아까 입력해놨던 게 메인에서 되잖아. 그 요소 다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. 예, 아주 쉽게 돼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이게 없을 때는 그 똑같은 거예요. 양쪽에 스위치가 두 개 있는 거야. 폼인지 편리하게 달아놓고 만약에 내가 예전에는 이걸 선택하려고 그러면 여기 선택 버튼이 없다 보니까 뒤로 가서 다시 아까 전에 그 가서 입력했던 데서 가서 입력하고 다시 또 눌러가 다시 또 나와서 이래 돼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문이 얘기했으면 이런 문 내면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문이 없으니까 빙 돌아가 나갔다 빙 돌아오는 거 똑같은 거야.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. 아주 편리하게 지금은 선택 누르면 다시 바로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죠. 뒤에 한번 열어보소. 뒤에요?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내가 열으면요 이제 요 설명서도 있고 여기는 이제 요 이제 요 안에 이제 요 안에 칩이 있어요. 그 볼트 여기 네 개 안쪽에 네 개 풀면 이 뚜껑이 열려요. 뚜껑이 열리면 여기에 칩 꼽는 데가 있는데 그냥 내비게이션 칩처럼 요즘 핸드폰 마이크로 칩이라고 재미난 게 있잖아요. 손도 많은 거 그거 그냥 빼가지고 다시 끼우기만 하면 돼요. 그러면 우리가 못하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와서 걸면 사무실 해드리든지. 이걸 껐다 켰다 하는 데는 어디요? 껐다 켰다는 걸 여기 문 닫고 필요없네 여기 있어요? 네, 전원 버튼 끄면은 꺼지는 거야. 껐다 켜면 켜면 켜지고 그 대신 켤 때 이게 컴퓨터라서 불 들었잖아요. 부팅하는 시간이 있어 켜더라도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건 왜 이런 거? 아 잠깐만 이거 잡아달라고 이거 그 부팅하는 시간이 있어 그래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좀 지금 켰지만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. 한 10초 정도 시간이 걸려요. 켜고 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니까 컴퓨터처럼 이제 부팅 시간이 있어서 설명서네. 예, 설명 요거 내가 설명했는 건데 읽으면 몰라. 내가 여기 줄 때 알아 읽으면 끝이야. 정 모르면 이거 보는데 그런데 눌러보는 게 제일 빨라. 설명 읽으면 머리 아파. 자, 이해가 안 돼. 그러니까 설명서 정 모르면 그렇게 하고 나한테 전화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니까 해보는 게 제일 쉬워. 알았어. 눌러보면 되니까. 다 알아들었어. 예, 설명서 뭐 필요하면 이거 있으니까 예. 하고. 오케이. 자, 저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요 이제 0점 맞추는 거 요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. 시간 누르고 요 0점을 누르면 예? 0점을 누르면 여기서 보면 조정이라고 있죠. 조정. 메인 화면에서 조정 누르면 요 화면이 뜨거든요. 요 화면이 뜨면 여기서 또 새로운 기능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0점이라고 있잖아요. 저울을 아까 요 500g짜리 요 저울 있잖아요. 요걸로 올려. 그다음에 측정. 측정 누르면 0점이 되잖아요. 0점 잡고. 그다음에 또 올려가지고 예? 저 측정. 0점. 측정하면은 0점 잡히죠, 그죠? 0점. 그러니까 지금 다 잡아놨는데, 이런 식으로 이제 0점을 잡아서 하는, 잡는 거고요. 예. 네. 잡는 거고, 또 이제 좋은 기능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, 여기서 내가 하다가 보면 저울이 이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. 여러분, 밑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, 밑에 바닥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, 그럴 때는 이게 저울이 있잖아요. 여기서 막 이 딱 올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,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. 보도가. 저 혼자 막 미친 늘 뜯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우리가 출장 올라가서 바쁘잖아요. 못 오잖아? 그러면 요거를 꺼버려. 요거를 꺼버리면 요 저울만은 7, 8번 저울 있잖아요. 측정이 안 돼요. 못 쓰는 거야. 안 써도 죽이 놓고 쓰는 거예요. 이거 올려갖고 뭐 조정해도 안 되고. 아,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라. 안 될 때. 그럼 요거는 꺼놓고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럼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예서 안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막 바로 안 오면 막 난리 치듯이 가지 말고. 요렇게 해가지고 꺼놓고 작업하다가 나중에 교체를 하면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작업하면서 AS를 불러놓으면 그렇죠. 그러면 부를 때만 하고 그 외에는 그게 없는데 아까처럼 아까 보셨죠? 내가 이게 올리면 이 저울이 측정되면서 이게 막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어서 한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금처럼 꺼버리라고 온 오픈을 하고 끊으면 저울이 이제 두 개는 죽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손을 보면 되거든. 두 개가 죽어 있는데 저울은 이제 여기 와서 안 해준다. 한 개는 이해되는데 두 개까지 갔다 이러면 그럼 갔다가 막 끝장나버려요?
그리고 다른 가지는 이제 네. AS가 이거 몇 년이요? AS요? 어. AS가 근데 안 됩니다. 그러니까. 우리가 AS가 안 된다고. 아니, 네. 보면... 왜 안 된 줄 압니까? 아, 모르겠네. 뭐 고장이 나야 AS가 하지. 정답! 고장이 나야 AS가 하지. 그러니까 AS가 안 된다고. 아시겠죠? 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. AS는 몇 년이 아니고 고장, 고장 날 때까지 해주죠. 어, 그 날 때까지? 예. 예. 자,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, 잘 쓰시고요. 네. 예. 함도 화이팅. 자, 함도 화이팅. 이제 마무리, 이제 마무리. 마무리 화이팅. 마무리 화이팅. 자, 마무리. 포도 선별기. 자, 포도 선별기. 화이팅. 자, 포도 선별기. 화이팅. 멋지다. 화이팅. 멋지다.